2022년 10월 28일 예심찾기 당일 기도입니다. 오랜만에 친정에 오니 부모님이 참 반가워하십니다. 오늘은 부모님 말고도 몇십 년 동안 왕래를 하지 못했던 둘째 이모를 뵙고 왔습니다. 엄마와 사이가 소원해지면서 왕래가 없었는데 오랜만에 만난 친척 결혼식장에서 관계가 풀어져서 최근 몇 년에 다시 만났다고 하십니다. 그런데 저는 친정에 와도 엄마만 보고 가고 이모를 한 번도 뵈지 못했는데 이모가 나를 너무 보고 싶다고 하셔서 오늘은 잠시 들렀다가 왔습니다. 이모는 아이고 내 새끼 내 새끼 하면서 저를 아주 반갑게 안아줬습니다. 가식이 아니라 정말 나를 자기 새끼처럼 사랑하고 반가워하셨습니다. 77세인데도 내가 온다는 소리에 열무김치까지 담가주시고 그 김치를 담그다가 허리까지 삐끗해서 다리를 절뚝거리는 모습에 정말 할머니를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하던 할머니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. 그렇게 나를 많이 사랑하시는 분이었는데 저는 엄마랑 관계가 어색하다고 저도 모른 척하고 외면하고 지냈습니다. 이모한테 많이 미안하고 죄송했고 부끄럽고 그랬습니다. 정말 자기 새끼처럼 저를 예뻐해주고 사랑해주셨던 분이었는데 제가 참 무심했습니다. 주님, 제 주변에 예수 심장 가지고 사랑하고 섬겨야 될 사람이 많이 있었음을, 차가워진 심장 때문에 죄로 얼룩진 마음 때문에 나밖에 모르고 내 것밖에 모르고 내 자식밖에 몰랐던 제가 반성하는 그런 저녁이었습니다. 주님, 하나하나 잘못했던 것들 반성하며 새로워질 수 있도록 더욱 예수의 심장을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. 감사드리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